코인 뭐선 일이고? 아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이죠?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8천만 원 선을 상회하던 비트코인이 현재 5천만 원 중반에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며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코인 뭐선 일이고가 아닌 여러분의 코인 계좌가 뭐선 일이고가 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주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전문가 곽프로입니다. 금주 주요 코인 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와, 20, 30대 분들의 코인 투자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코인 투자는 저희 이데일리 TV 코인 뭐선 일이고와 함께 비트코인이 금 점유율을 제칠 거란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흥미롭고요. 하지만 저는 이 뉴스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다. 5일에서 8일 사이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2022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죠.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NFT 카테고리가 신설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NFT 관련 코인의 상승세 다들 잘 아시죠? 이와 같은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매주 토요일 코인 뭐선일이구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CES 주관사의 CTA,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는 CES 2022의 토픽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서 가상자산과 NFT로 변경하였는데요. 그러니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그대로 다루면서 세부 영역인 NFT를 주요 토픽으로 신설한 거죠. NFT가 주요 토픽이 되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도 CES 2022에 다수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저희 코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대형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인 FTX도 참여를 한다는 점입니다. FTX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FTX의 미국 사업부인 FTX US는 지난해 10월 거래소 내 NFT 탭을 마련하고 NFT 거래 플랫폼을 선보였는데요. 오픈시를 비롯한 NFT 거래 플랫폼은 대부분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중심인 반면 FTX의 NFT 플랫폼은 솔라나 중심이고 거래도 솔라나 코인이 쓰입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고 다시 CES로 넘어가서 CES 2022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도 NFT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당연히 선보였겠죠. 대표적으로 샘송과 사랑해요 LG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자사 플랫폼에 NFT를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모두 NFT 관련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펼쳐왔지만 자사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CES 2022 NFT 플랫폼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2021년 소리소문 없이 다가와 많은 수익을 안겨준 NFT. 이번 NFT도 올해 처음 CES에 등장했습니다. NFT는 그림 파일, 동영상 등 디지털 컨텐츠의 블록체인 기술로 원본을 지정해 희소가치를 부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지난해 세계 NFT 거래액은 9,500만 달러, 약 1,100억 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230억 달러, 약 27조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CES에서 NFT를 조명한다는 사실은 NFT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세계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 오늘의 코인 브리프였습니다.
이 코인 무슨 일이고 스택스가 무슨 일을 냈냐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낼 것 같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 스택스, 심볼 STX, 2013년 프린스턴대 컴퓨터 과학부에서 탄생, 올해 9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미국 나이로 7살. 스택스가 태어난 목적은 탈중앙화된 웹 3.0 생태계를 구축하여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IT 대기업에 이 데이터를 뺏기지 않고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 소유하게 되어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털리지 않게 도와주는 친구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대략 10분마다 약 2,000개의 트랜잭션을 한 개의 블록에서 묶어서 처리를 하는데요. 스택스는 10분마다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에 수많은 작은 블록을 만들어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택스 생태계가 성장한다면 스택스 블록체인에서 처리해야 되는 트랜잭션이 많아지겠죠. 트랜잭션이 많아질수록 스택스와 협업하는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은 스택스를 예치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상해야 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수요를 증가시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택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스는 2019년 10월 25일 상장 당시 0.5불까지 찍었고 현재 가격은 2.1불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점은 3.2불이 되겠고요. 상장 당시 가격을 본다면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 충분히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고요. 상장한 이후에 약 30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편은 아니죠. 다른 코인을 좀 비교해 드리자면 매틱이라던가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딱 봐도 거의 1000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 다음은 아발란체. 아발란체도 3불에서 100불까지 30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은 솔라나. 이 솔라나는 이거랑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코인이 스택스입니다. 솔라나 다들 아시죠? 거의 전설적인 상승을 한 코인인데 솔라나도 거의 6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스택스를 바라보고 있고요. 차트 위치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고점을 다시 가고 있지 못하지만 상승세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매집 구간이 자 이렇게 보이시죠? 매집 구간이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매집 구간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강력하게 매집을 했고 이 구간을 매집 구간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거래량이 터졌어요. 터지면서 지금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는 높아봤자 한 1.3불 그 정도 구간입니다. 현재 가격이 2.1불인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크게 먹을 게 없는 구간입니다. 보통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00%에서 500%는 올라야지 이 세력들이 수익 실현 구간이 오게 되거든요. 1.3불에서 400%, 500%를 얘기한다면 4불에서 5불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 그리고 런치패드 등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워낙 덩어리가 크고 스택스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제도권 진입하는 그런 메인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솔라나나 메인넷 이벤트 이후 엄청나게 상승한 것 같이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여드릴 건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상당히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스택스를 보신다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방어를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킬 거 다 지켜주면서 이렇게 눌림목에 장기 우상향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 상향성을 이렇게 깨고 있지를 않아요. 깨고 있지 않은 결과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요?
작년을 보여드릴 건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렇게 쭉 올랐고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리고 좀 조정을 받고서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는데요. 상승세가 지속 중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2.8불 구간, 이 매물대만 뚫어내게 되면 무조건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솔라나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이렇게 뚫어내고 순간부터 슈팅이 팍팍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죠. 제가 스택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급등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꾸준하게 상승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루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나. 작년 루나가 상승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했어요. 이 전고점을 이 구간에서 뚫어주면서 상승세가 가속이 됐습니다. 스택스도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루나가 이때 전고점 뚫은 이후에 상승률이 무려 80%가 나왔습니다. 스택스가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면 현재 가격에서 70에서 8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은 루나는 전고점을 이렇게 뚫고서 올라갔다는 거고, 스택스는 지금 이 2.8불 전고점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택스는 메이저 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대부분 코인이 이 러시아나 싱가포르, 아시아 쪽에 기반을 둔 코인들이 많은데, 스택스는 근본 미국 코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미국 입장에서는 스택스를 좀 야심차게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종합해서 스택스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스택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장기 우상향을 지금 이렇게 깨지 않으시면 계속 가져가시는 겁니다. 생태계 확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고, DApp 시장도 마이닝으로 인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택스는 목표가는 4에서 5불을 드릴 거고요. 원화로는 1차로는 4,800원 정도의 구간, 그리고 2차로는 한 5,900원 정도 부근을 목표가를 드립니다. 손절할 상황은 나오진 않을 건데, 굳이 이 손절을 드리자면은 1.7불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원화로는 한 2,030원 정도의 구간인데요. 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셨을 때는 정말 좋은 코인입니다. 시장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스택스가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투자의 세계는 늘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시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일 뿐이죠. 앞으로 저와 함께 변동성의 코인 시장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머선 일이고, 오늘 말씀드린 스택스와 같이 앞으로 머선 일이 일어날 코인이 궁금하다, 이 아래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총 10분께 제가 머선 일이 일어날 코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